예, 지금 응급차 뺑뺑이라든지 지금 이 의료 대란의 근본적인 그 원인 제공은 정부가 했지요. 세계가 자랑하는 우리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거나 또 위기에까지 처하게 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목요일 그 응급 이 처리와 또 의료 대란 대처에 대한 점검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이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9개 그 권역 응급 병원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오늘 지금 평촌의 한림병원을 왔습니다만 이번 연휴 기간 중에 차질 없이 우리 도민들 건강 돌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의정 협의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 원인조차도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협이나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금 조건 비슷한 걸 걸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이 문제를 푸는 대안을 제시하고 풀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이 사태의 원인을 의료진으로 돌리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에 것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될 때까지 이 책임자들에 대한 그 처벌 같은 것들은 이와 같은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금 자랑스러운 의료 체계를 일순간에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고 전 국민을 그 불안에 떨게 하고 또 추석 명절 때 아프지 말자고 하는 것을 덕담이라고 하게끔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우리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은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먼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료계와도 백지에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서 빨리 문제를 푸는데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예, 여야 의정 협의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빨리 했었어야죠. 이미 지금 내년도 그 의대 학생들을 포함한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내년도 정원이 어떻고 후년도 어떻고 정원이 어떻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 있죠. 진작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 대학 신입생들 모집까지 결부가 되니까 더 이제 일이 꼬인 겁니다. 내년 3월에 전문의와 전공의가 한 명도 나오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내년 3월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내서 해결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서 내년 3월 또는 그 이후에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